기초연구 성과 및 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릴 LGAI 연구원 이문태입니다. 저희 AI 연구원에는 네 가지 주요 기술 분야가 있습니다. 언어 분야, 비전 분야, 소재 분야, 응용 AI 분야인데요. 언어 분야에서 저희는 세 가지 주요 기술들을 연구했습니다. 이 질의응답으로 대표되는 question answering, 그리고 언어 모델이 생성할 때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생성을 했을 때 발생하는 hallucination 문제, 욕설이나 비방, 섞인 문맥들을 생성할 때 발생하는 toxic 문제, 자연어를 넘어서 프로그래밍 언어의 생성 문제를 다루는 코드 제너레이션 문제까지 연구했고요. 저희 멀티모달 영역에서는 이미지와 텍스트들 사이의 표현을 학습하는 멀티모달 리프레젠테이션 트랜스퍼, 차세대 비전 제재인 이 비디오를 다루는 비디오 언더스탠딩 문제, 또는 생성 모델이나 시계열에 사용되는 가장 기초적인 모델인 스타캐스틱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연구했고요. 또 이 소재 분야를 위해서는 AI, ML 전 범위에 사용되는 트랜스포머들을 많이 개발했는데 기존 트랜스포머를 훨씬 고효율로 만드는 Efficient Transformer 또는 분자 구조를 위한 이 Graph Transformer들을 개발했고 그것들을 활용해서 이 분자의 표현들을 학습하는 그런 연구들을 진행했습니다. 또 AI, ML 영역에서 하나의 주요한 연구 분야인 강화학습 분야에서 저희는 모방학습 또 어떤 개인들의 선호도에 얼라이닝하는 얼라인먼트 문제 또 계열사에서 항상 중요한 기술이 되는 조합 최적화 문제들을 뉴럴 네트워크로 해결하는 연구 토픽들을 진행했고요. 또 어떤 미래 기술로서는 저희가 데이터들이 연속적으로 주어지는 상황이라든가 미래에 업데이트되는 상황들을 위해 이 연속 표현 학습들을 연구했고 민감한 데이터나 또는 삭제해야 될 데이터들을 언러닝하는 새로운 기법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인터널 임팩트와 익스터널 임팩트들을 만들었는데요. 이 인터널 임팩트로서는 이 세 가지 어떤 이그잼플들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 자동화 같은 경우에는 이 언어 영역의 연구로 시작돼서 LG전자의 인공지능 연구소와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실제 현업에 적용되는 방향으로 이 모델들을 설계하고 있고요. LG전자를 넘어서 각종 다양한 계열사들로 확대될 아주 큰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소재 표현 연구에서는 저희 소재를 집중 연구하는 그런 분야와 함께 연구를 했고 해당 연구는 이제 신소재들이 주요한 사업 성과가 되는 LG 디스플레이라던가 다른 소재들을 발굴해야 하는 계열사로 확대될 예정이고요. 이 조합 최적화 문제 같은 경우는 응용 AI의 영역이고 실제로 어떤 PCB들을 디자인하는 이노텍이나 전자생산기술연구원으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예정이고 또 다른 계열사로 확대될 계획에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 가지 저희의 선행 연구들 중에 이 코딩 자동화, 프로그래밍 인텔리전스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 프로그래밍 인텔리전스를 연구하게 된 세 가지 까닭이 있습니다. 일단 연구적으로는 이 저희 엑사원 모델, 초거대 모델과 연구의 파이프라인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 자연어와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그 두 가지 다른 제재를 가지고 서로 이 파이프라인 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연구 토픽들을 상호 보완적으로 가져가게 되고요. 또 이 프로그래밍 언어는 자연어와 다르게 모호하지를 않습니다. 모호함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액션업을한 아이템이고 따라서 자연어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난제 영역인 추론에 대해 보다 정밀한 어떤 연구가 가능해집니다. 또 사업적으로도 언어 모델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갖고 있고요. 언어 모델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확장했을 때 업무 수행을 효율적으로 도와주고 업무의 교육 시간을 단축시킨다거나 실제로 어떤 계열사 바깥으로 반출하기 어려운 데이터에 대해 자체적인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이 코딩 교육 자체는 지금 가장 주요한 어떤 교육의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코딩 교육을 돕는 툴이라든가 이제 여러 명이 또는 둘이서 페어 코딩, 그룹 코딩을 할 때 그런 환경에도 아주 적당한 모델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연구 주제입니다. 저희는 효율적이고 창의적이고 정확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코딩 자동화 과제에는 두 가지 다른 형태의 코드 제너레이션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고 계신 건 이 딥마인드, 알파고로 유명한 딥마인드사에서 제안한 알파코드에서 정의하고 있는 문제의 타입입니다. 지금 저희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상세한 요건을 어떤 텍스트로 제시하고 있고 실제로 인풋, 아웃풋, 이그잼플들을 몇 개 보여주고 있는데 해당 이 예시가 보여주고 있는 건 어떤 문자 스트링이 주어졌을 때 문자열을 입력하는 대신 문자열을 삭제하는 백스페이스를 입력할 경우 이제 다음 행에 있는 문자들로 어떤 생성이 가능하겠는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이고요.
이게 어떤 알고리즘적으로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어떤 코딩 자동화를 모델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임팩트입니다. 또 다른 타입으로는 어떤 저희가 만들게 될 이 프로그래밍 함수에 대한 어떤 추석, 어느 정도 약간의 요건을 보고 그 함수 전체를 생성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 함수 안에 자세한 그 함수에 대한 디테일, 입출력 요건 등을 보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될 본문을 생성하는 문제, 이런 두 가지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AI 연구원의 경우는 이 두 번째 스타일의 문제에 좀 더 관심이 있고요. 이 현존하는 모델들에 대해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존하는 모델들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좀 분류할 수 있는데요. 위에 보고 계신 이 GPT-NEO나 GPT-J의 경우는 이제 기존에 저희가 학습했던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바로 코딩 자동화 문제에 적용해본 그런 케이스입니다. 실제로 이 언어 모델의 학습 데이터에 코드도 일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코드 데이터에서 집중적으로 학습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이 실제로 AI, ML적인 어떤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이런 모델들은 약 한 1억 개의 파라미터부터 16억 개의 파라미터까지 아주 다양한 모델들로 진행되고 있고 이제 좀 큰 모델들은 어떤 이 코드들을 위한 모델들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덱스나 이 코드젠 같은 경우가 이 코딩 자동화에 특화된 모델로 볼 수 있고요. 코드젠 모노 같은 경우도 이 파이썬 데이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프라이빗한 데이터를 모아서 학습했고요. 실제로 이 코덱스에 육박하는 성능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제 이 코딩 자동화에 대해 좀 연구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성능 평가 기준은 저희가 몇 개를 생성했을 때 그 중에 정답의 코드가 있겠는가를 보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한 개의 코드를 생성했을 때 그거의 정답 비율을 퍼센티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코딩 자동화는 사실 아주 난제적 속성을 좀 지니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로는 코드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는 일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연어 데이터에 비해 훨씬 적은 양의 코드 데이터들이 존재하고 있고 또 이 학습이 상당한 고비용이기 때문에 충분한 실험을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부분적으로 맞는 코드는 생성할 수 있지만 부분적으로 맞는 코드가 어떤 정답이 아니라면 좋은 코드로 인식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버려지는 코드의 양이 많고요. 또 동시에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어떤 요구사항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동시에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멀티 스테이지 트레이닝 기법들을 개발해서 이용하고 있고 첫 번째 스테이지에선 자연어에서 학습,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저희가 다뤄야 할 약 6에서 10종 정도 되는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학습, 마지막 스테이지에서 목표 프로그래밍 언어에 학습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는 이 뮤 트랜스퍼라는 신기술을 이용해서 작은 모델에서 이제 탐색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아주 큰 모델로 확장하는 그래서 어떤 이 고비용의 학습 구조를 효율적으로 가져가는 신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생성할 때 어떤 문법적 오류라든가 이제 언어가 가지고 있는 반복문 또는 조건문을 통한 이 플래닝들을 좀 적용하는 기술들을 만들었고요. 이 강화학습을 통해서 실제로 좀 사람이 원하는 방향과 얼라이닝하는 기법들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의 어떤 실험 결과물들을 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건 7.7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모델인데요. 세컨 스테이지를 마쳤을 때 약 11%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세 번째 스테이지를 마쳤을 때 성능이 14.63% 정도까지 증진되고 있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 뮤 트랜스퍼라는 신기술을 적용했고 다만 어떤 학습 과정을 조금 빠르게 하기 위해 정확성을 좀 줄이는 16비트 이 실수 표현을 이용했습니다. 또 지금 저희가 현재 학습하고 있는 모델의 사이즈는 약 27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실험의 다양성을 위해 이 경우에는 뮤 트랜스퍼는 이용하지 않았고 또 이 더 어떤 정확성이 높은 실수 표현으로 쉽게 확장 가능한 이 BF16이라는 어떤 실수 표현법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first stage를 넘어 second stage, third stage로 확장하는 그 구조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 경우에는 저희가 second stage를 전부 다 저희가 가진 학습 데이터를 보지 않았고 약 3분의 2 정도의 데이터만 트레이닝하고 멈춘 후에 이 third stage로 넘어갔고 이 third stage에서도 저희가 가진 데이터들을 아주 일부만 현재 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이 트레이닝 커브가 보여주는 성능 추세선을 그래서 알 수 있듯이 성능들이 계속 증진될 스페이스가 아주 넓습니다. 저희가 지난 1년간 아주 많은 연구를 해왔는데요.
이제 코딩 자동화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어떤 인터널 임팩트들을 위한 연구들을 많이 진행했지만 저희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다른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학회에 저희의 페이퍼들을 퍼블리시했습니다. 실제로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것들은 이 많은 저 AI, ML 연구 영역에서 가장 주요한 10개 학회에 인더스트리에서 온 이 저자들이 공헌하고 있는 비중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이 주요 10개 학회에 지난 20년 동안 이 비중들이 계속 상승하는 모습들을 꾸준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LGAI 연구원은 데이터의 검토 및 수집부터 시작해서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고 새로운 AI 모델이나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일들에 매진하고 있고요. 비단 저희의 연구 결과물들은 저희 내부에 묻히지 않고 주변의 대학이나 AI 대학원들과 산학협력, 자문 및 공동연구센터의 형태로 각 다양한 미래 기술과 선행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저희의 이런 연구 결과물이나 저희의 어떤 저작물들은 저희 내부를 넘어서 다양한 LG 계열사 및 파트너사로 확대되고 있고요. 그들의 현장에 적용되고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에 탑재될 예정에 있습니다. 또 저희는 이런 기술 개발 영역에만 멈추지 않고 윤리나 공정성 문제를 함께 봄으로써 컨소시움을 구성하고 실제로 윤리나 공정성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나 알고리즘 개발에도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LGAI 연구원의 선행 연구 및 방향성에 대해 소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